어때? 맛있어? 맛없어? 돈 주고 사 먹어? 안 사 먹어? 안녕하세요, 주당님들. 호이도가입니다. 콜라와인 양조를 시작한 지 대략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완성된 콜라와인의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수 측정 장비 세팅이 안돼 있어서 근처 양조장에 가지고 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알코올을 측정하는 데는 100ml만 있으면 되어서 물약병에 소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가리를 진행한 뒤 며칠 뒤에 병입하겠습니다. 소분한 콜라와인을 들고 친한 양조장에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시에 위치한 우리 첫술 양조장입니다.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분해온 콜라와인을 증류하고 있습니다. 도수 측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증류된 알코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분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증류한 뒤에 아깝다고 마시면 안 됩니다. 눈 멀어요. 이제 비중계를 이용해서 알코올 도수를 측정합니다. 대략 11.6이 찍히네요. 이제 온도를 잽니다. 약 20도입니다. 알코올의 온도 보정표에서 온도 20도, 그리고 비중계 수치 11.6을 찾습니다. 온도 보정표로 환산한 도수는 10.8%네요.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게 라벨을 만들어보죠. 마치 아주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술인 것 마냥 33번 배치라는 뜻으로 샵 33을 적어줍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병입하겠습니다. 500ml 병에 넣고 좀 남았네요. 맛을 보겠습니다. 남은 술은 싱크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뒀던 라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풀칠하고, 네, 그럴듯하죠? 네. 이제 와이프를 불러다가 마셔보죠. 안녕하세요, 주당님들. 호이도가입니다. 요즘에 미드 쪽에서 엄청나게 떠오르는 핫한 신흥 강자죠. 그분의 술을 정말 정말 운 좋게 구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 샵 33번, 33번째 레시피로 빚은 술이고요. 지금 제가 맛을 보는 요 버전으로 아마 제품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뭐랄까요, 좀 진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것 같은 이 라벨의 33번 제품을 먹는 거는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뭔데? 응? 뭔데? 뭔데? 이게 뭔데? 아,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고? 응. 몰라요, 그거는.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니, 누울 거네. 이름 말해도 모르잖아, 자기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분입니다. 아, 오늘은 앞에 와이프도 같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술이라고 와이프도 한번 맛보라고 데리고 왔어요. 네. 오, 미드예요? 아, 미드. 어, 네. 예전에 먹어봤던 미드랑 향은 좀 다른데. 색깔도 다르잖아. 뭐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간 거지? 뭔가 부재료가 들어간 레시피야. 그래서 33번째 레시피잖아요. 짠? 이거는 먹어본 미드 맛이 아닌데? 이거는 오크통 들어왔어? 호? 어때? 맛있어? 괜찮은데. 적당히 달고요. 목 넘어갈 때 알코올이 치는 감도 적당하게 있고, 술 같아요. 술 맞아. 같고. 근데 좀 입에 좀 끈적끈적하게 잔단감이 남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고. 어때? 맛있어? 맛없어? 돈 주고 사 먹어? 안 사 먹어? 얘기해도 돼? 아니, 뭐 편집하면 되니까. 나는 안 먹어. 안 먹어? 나는 저기, 호랑이 아저씨 좋아했어. 나는 안 좋아하니까. 난 살랑은 호랑이 아저씨 거. 이거 엄청 유명하신 분 거야. 누군데? 어? 누군데? 자기 말하면 아니야? 다른 미드 하신 그분 뭐야? 그러니까 미드 보쉐? 하시는 분이지. 근데 아직 그 양조장을 차린 건 아니고. 보쉐 그분 아니고? 아니고. 뭔데? 그럼 누군데? 약간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제야의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근데 안 사 먹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애같이 나는 이제 단 거 좋아하고 여성분들 여자들보다는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응. 맛 없어? 어. 아 그래? 너무 맛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나 맛 없다고 되나? 어? 맛 없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 맛이 없는데. 약간 좀 활명수 같아요. 가스 활명수 같은 그런 맛이고 진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남는 혓바닥에 남는 잔단감도 진짜 가스 활명수 마시고 난 다음에 남는 그런 잔단감이에요. 그러네. 아, 약간 지금 좀 마지막 잔이 특히 좀 그게 네. 혓바닥도 좀 쩌릿쩌릿한 느낌 나고 너무 달아가지고 그 와이프가 지금 안 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되게 달거든요 지금 제 입에는. 근데 그 알코올의 그 씁쓸함이 꽤 남고 입에 좀 기분 나쁘게 혓바닥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이 술이 달콤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맛이 없네요. 네, 다시는 만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콜라로 만든 콜라 와인이야. 내가 그럼 콜라 와인 만드는 컨텐츠를 하고 있었거든. 그 콜라 와인 만든 걸 자기한테 속이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시켜본 거야. 아, 제가 만든 거야? 어. 아,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서 또 맛있는 술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잘 마신 건 아니고 뭐 아무튼 잘 해봤습니다. 호이도가였습니다.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네.